오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들을 서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정의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저 그리고로 푸르네오라고 그러는데 이 푸르네오의 단어의 뜻을 보면은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지정의라는 그런 용어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프라우드한 거예요. 왜 프라우드하냐? 딴 종교에 없는 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 달려가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서도의 선교 여행을 보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게 바울의 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떠난 후에는 서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일깨워주고 다시 잉크리스해서 그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던 것들을 깨뜨리지 않게 하려고 뒤에서 몹시 애쓰시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성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 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모든 어떤 지원의 모든 것들도 가리지 않고 옆에서 계속 서포트하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그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교안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어렵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말씀들을 서로 나눠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신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는 그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고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에 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지만은 첫 번째 곤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곤면은 프레레세스라는 그런 그리건데 이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혼자 쓸 수 있는 설화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라는 말은 파라미니온이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육 간에 고난 나누는 말씀을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예수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몸을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사랑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서로 교제하며 도와주며 받들어주며 인크레이지 시켜서 낙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다가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제를 하는데 이 토이누니아라는 이 그리고의 그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삶에서의 상호 의존의 삶,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가르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한다는 소리 많이 듣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펠로시피에서 교제하잖아요. 참된 교제가 어떤 거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그 원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뜻을 한번 다시 찾아가 봐서 우리가 확실한 것들을 전하고 확실한 것들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남한테 하나님을 증거할 때 확실하게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영무영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으세요. 아주 크리티컬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는 받아서 그분이 했던 그것들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해 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가는 길이다, 그 말이죠. 자, 또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은 이 국률함, 국률함이라는 거, 우리 국률이라는 말 많이 쓰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국률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뭘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국률이라는 건 스프랑크나라는 그 그리고에서 나온 본래 의미는 내장, 마음, 애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내장, 마음, 애장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뜨거우면 겉으로 나타날 때 뜨겁게 나타나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속에서만 사랑하지 않죠. 뜨겁게 사랑하면 밭으로 I love you 하고 가서 허걱이 되잖아요. 그렇죠? 가서 껴안고 인사하게 되잖아요. 바로 이렇게 안쪽에서 열매를 맺어야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도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열매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원래 마음들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자비,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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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고 저렇고 많이 우리가 계속하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긍휼함과 은혜를 입어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이 자비라는 오이코티르스라는, 트미스라는 이 연민, 이 용어의 뜻은 뭐냐면 사랑의 연민 속에서 연약한 자에게 베푸는 은혜로운 행위 또는 동정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비 베풀어야 돼요? 안 베풀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누구한테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만일 주위에서 자비를 베풀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신앙에서 더 큰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우리 박 목사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아무도 모르게 찾아가가지고 그 파이낸셜도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기도하시고자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게 바로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자비입니다. 이 자비가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 국률이 넘쳐나면은 제자를 잊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서 보지 못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먼 나라까지 가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하면서 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찾아 우리가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게 선교 아니냐, 그 말이죠. 그 선교는 멀리만 있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이 미국 땅에도 선교를 해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감옥소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감옥소에 그 죄수들을 보면 세상에서 감옥소에 갔다 온 사람 좀 쓰라 그러면 써요? 좀 종업원으로 쓰라면 씁니까? 안 써요. 제가 감옥소에서 나온 사람들 짬을 잡아주려고 한국 그릇을 한다는 이 크리스천들, 장로님들 그 가게에 제가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지금 감옥소에서 나왔는데 얘가 짬을 얻지 못하면 다시 감옥소에 간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도둑질할 수밖에 없죠. 또 마약 팔아야죠. 마리아나 팔아야죠, 길에서. 그래가지고 얻어진 거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런 짓을 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제가 에스킹을 했어요.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면서 이분을 우리가 하나님 목전에 꼭 다시 신앙 안에서 하기를 바란다고 좀 쫙 있으면 좀 주시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그 사람 믿느냐는 거죠. 어떻게 믿느냐, 그 어떻게 믿느냐고 얘기하는 거 잘못된 얘기 아니죠,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팩트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 죄인이라는 것은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아주 순식간에 짓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주 적은 퍼센티지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배양 안에 환경과 여건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순발적으로 일으키는 게 죄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종업원을 쓰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지 누구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는 딴 사람과 달리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선택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흡사 세상 사람보다 뭐 어떻게 보면 더 악한 사람이에요. 왜 악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도덕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고 많이 배웠습니다. 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윤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몰라서 그걸 범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나보고 싸우고 말 다툼하고 또 심지어는 어떤 데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지가리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러한 모습이 된 사람은 알고 그러는 사람은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더 나쁜 사람이죠.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서 나는 크리스천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때에서 살아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캐리하지 못해, 그분에게 자비를 이루지 못해, 그분에게 긍휼을 입히지 못해, 어떤 은혜를 허락해서 그분이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 너 그때 내가 너 앞에 예배했던 그 사람 어떻게 했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대답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만 배우고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몸이 가서 그곳에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깨끗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이 순수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영혼에게는 폴루션 됐다는 거예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뭐에 오염되겠어요, 크리스천이? 오염될 게 어떤 거냐고요.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마음들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회개 전과 후에 우리의 마음을 비교하면서 사도 바울은 닮아 깨끗한 마음을 받아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죄요 예수 중에 예수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변화는 어떤 겁니까? 공회에 들어서 매맞지 않으면은 그쵸? 침을 뱉게 욕을 받지 않으면은 그 험악한 길을 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이런 변화는 그 사람 생각 개인이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바로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인임을 읽고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봤댔자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 말이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처음 있으면 을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내 날 곳이 다 갔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일일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 그때 저때 내가 네 앞에 준비했던 구원받을 영혼을 네가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도를 주님의 그 깨끗한 마음을 내가 전했는데도 그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이 내가 뿌린 씨앗으로 열매를 맺었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했던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구원시켜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죠. 그때 거기 가서도 우리는 주님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주님께서 예비한 그 사람을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씨앗은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함께해서 저는 그저 순종만 했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치하지 않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세상에 오신 주님, 또 그 주님께서 받았던 핍박과 그 고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의 표현은 어떤 방법입니까? 그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동안 해왔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점 우리 앉은 자리에서 우리 옷자락을 다시 한번 점매고 모든 주의 환경들을 털어버리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그 마음을 우리가 담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입니다. 예수는 인간을 사랑함으로 우리를 구하시고 이 땅에 오시고 또 고난을 겪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순교는 육신과 영을 다 함께 한 순교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순교는 어떤 겁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서서 지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주위의 환경 여건이 나에게 쫓아오지 않을 경우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들이냐 하는 걸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은 헛되고 헛된 사람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남보다 앞서가려면 목적 의식을 갖고 목적이 없는 삶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목적은 가득한 삶은 어떤 거냐면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들을 세상에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방황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탓을 내리지 마십시오. 베드로가 배에서 탓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탓, 내 자랑을 위한 탓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능력을 같이 해서 주시는 그 탓을 내가 세상 세파를 타고 가는 내 배 위에 주님의 탓을 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오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걸 영접하지 않으면 세상에 기쁨은 잠깐 있다 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은 내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않으며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도 여기 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방송국 헌신예배입니다. 많은 교회가 헌신예배를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하면은 우리는 헌신 없다고 그거를 오히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서 내가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뭘 할 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 안 지고 내가 피 안 흘렸기 때문에 아주 쉽게 얻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그런 구원을 아주 쉽게 얻는 구원이라고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고초를 당하고 누구를 위해 했는데요? 그거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그걸 쫓아서 뛰어갈 때에 그 보람을 느낄 때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어디 값싼 거예요? 내가 할 걸 대신해서 우리는 고맙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은 그것이 어디 내가 한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그 비싼 값어치 내들을 위해서 폐역신 그 액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복음방송국에 우리의 모임이 결단코 잠깐 모였다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귀하신 역사들이 여기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를 떠나서 온 세계에 전파를 타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여지길 바라고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도 낙망하지 말고 오늘도 달려가는 이 귀한 장소가 되어서 내가 너에게 나의 일을 맡겼더니 내가 참으로 충성하였구나. 맡은 자에게 충성밖에 없다고 하신 하나님 그 충성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오히려 주님이 내가 너를 보고 미소를 짓는다는 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능 안에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으로 이 모였던 것을 감당하고 또 아버지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의 큰 믿음이 기름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아버지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